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사들이 처방하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약이 이혀 밑에 넣는 약이거든요. 보통은 세 태블릿을 함께 처방합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건 결국에는 심장이 필요로 하는 양의 산소를 공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은 심장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심근경색이 시작되는 상황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으면요, 우리 몸의 혈관들을 이완을 시킵니다.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더 많은 피를 머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심장이 순환시켜야 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심장이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산소 양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혀 밑에 넣으면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하나 넣고 5분에서 10분이 지났는데도 충통이 계속된다. 그러면 하나 더 넣습니다. 또 지속되면 하나 더 넣어요. 그런데도 지속되면 어떻게 하느냐? 911을 부르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오피스 환자분들한테 두 번째 거 넣을 때 핸드폰 들고 있고 세 번째 거 넣는 순간에 911 전화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게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제가 아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비행기 안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있어서 의사 없냐라고 불러서 나갔대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있는 응급키트에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찾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승무원들이 불안해서 너 의사 맞냐고 이렇게 물어봤었대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아주 이 흔한 실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 하나 들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써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주치의한테 연락하셔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